전복 빨리 좀 하지. 9달? 오케이. 그러면은 아유타야에 한번 관객 개선. 시간 좀 빨리 돌리죠. 오키나와 2.1%, 스릉트랭 10.9%. 어차피 다음 휴전 기간까지는 먹기가 힘드니까 시간을 1561년까지 돌립니다. 오, 발란덕 올라왔어. 전복이 거의 다 됐네요. 다행히 이제 9.5% 다이비엣은. 거의 불교가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개종을 해줘야 됩니다. 속국에 개종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젠 많이 뽑아 먹을 수가 없죠? 택스만큼. 자, 여기다 불러오고. 또 어디 보낼까? 외교. 참파, 일본? 명나라 우선 보내야겠네. 참판 강도 200까지 만들 거고요. 명나라 관계에서 천자국이죠? 명나라. 반란군 얼만큼? 오케이, 거의 다 왔네. 한달 남았네요. 빠바바바. 정부 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코이키 일향종 애들이 정부 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천황 반역자 류큐의 이코이키들이 우리를 굴복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의 자치도 플러스 10, 해당 지역 자치도 스릉트릉 플러스 10, 명예 20을 잃고 전제 군주정에 대한 정부 형태 변화 요구입니다. 국가에서 마스 1, 정당한 요구, 정당하지 않은 요구 마스 10%. 예, 반란도 일어났고요. 반군이 없으니까 반군 명 잃어버려 없어졌고. 조세 저항 명예 50. 경제가 소용한 앙코르 지방의 권리 주장. 나쁘지 않지? 다이비의 외국주의자들 9.3%. 명예가 조금 떨어졌죠? 앙코르는, 요거 돌아오면은 클라이언 만들게, 앙코르 임무 받고. 군사로 25 보너스 주는 거고, 명예 5 주니까 무려 나쁘지 않죠? 아, 이거 빨리 개종해라. 국경 분쟁, 란세 관계도가, 네, 란세 관계도 나빠야겠죠? 외교력 100줄 필요 굳이 없지. 자, 부대 지금 수익이 흑자로 다시 돌아섰네요. 웬일로? 0.84. 무역이 조금 폈나? 조금 폈네, 아까보다는. 50을 투캇. 스릉트랭 9.9%. 우리 베스텍스 경제가 9.4 올라왔어. 두개 지역 보유. 응, 좋았어. 명나라 리콜 해주고. 앙코르에다가 클라임 날조, 앙코르. 그것도 봤을 200이네요. 짜증나는 클레임 마이 38 이런 게다 있네. 목욕담 마이너스 21, 전쟁명 선포 마이너스 19. 흠흠. 오, 자치도가 지금 82.0%네. 원네스 10. 발란드 30%. 9% 확률로 10% 올라갔는데, 40% 잘 올라갔는데? 승낙하다, 코, 명예 10을 켜보면 양도. 지금, 참파가 돈이 없나? 돈이 있을 텐데. 수입이 저희가 얘들한테 얼마를 받냐면, 0.06, 13%니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 없긴 한가 보다, 돈이. 잠깐만, 크메르 애국주의자 50%. 지역 유태 전문가, 지역 수비 올려줄게요. 지금 군사 전문가 필요 없으니까.
개종을 하면은 여기 콜 박을까? 그럼 우리키아 밑에 참파에다가 돈을 선물로 줄게요. 아, 돈좀못 주는구나. 여기만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주어서 코어를 박아라 그럴까? 돈이 없어서 코어를 못 박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포인트가 어디라서 못 박는 걸 수도 있고. 참파 왕이 363이라 박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후계권도 약하구나. 위신이 마이너스 55고 안정도 마이너스, 안정도가 적어서 그런가? 나도 받겠지 뭐. 참파 어디에 걸정할 일은 아니고. 네, 앙코 지방 권리 주장 됐고. 참파삭 지방 없다. 불안정성 회복, 종교통합 달성에 별 의미 없죠? 아, 스름트렌 9.6까지 떨어졌는데, 반란도는 50%. 반란 한번 일으키게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음액금 안정도로 플러스 4. 오버익스텐션 0.6, 종교통합성 1.2. 불안도가 조금 높네요. 60%까지 올라. 반란 한번은 이렇게 놔둬야 될것 같고. 우리 속국병력에 같이 한번 막아줘야 되긴 할것 같다. 혹시 참파가 이 땅을 사갈까? 설마? 영토 매각. 스릉탱 사갈래? 안 사가네. 우리가 코어를 박으면 사가겠지만 안 사간다 그러네요. 지금 하나를 줬는데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네. 참파가. 반란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YG! 야야야야야, 아이, 에이. 에이, 이건 아니다. 같이 와야지. 2900. 같이 도와줘야지. 이거 뭐야? 크멜 애주의자잖아. 같이 도와줘야지. 3300. 어터치.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빨리 막아야지. 개종은 거의 다 했는데. 아, 참파를 키우기가 힘듭니다. 참파 이놈 자식. 이놈 자식들, 참파. 돈을 좀 줄까? 선물 줄까? 25? 25 줄까? 이거 50 정도 있으니까 25 하나 주자. 돈이라도 먹어라, 씨. 병렬을 좀 뽑게. 병력을 안 뽑아. 60%. 더안 올라가야 될 텐데. 애를 여기다가 더 넣어야겠다. 개종 거의 다 했습니다. 애니미즘. 좋았어. 애니미즘이 두 군데. 오케이. 개종 공짜로 해줬죠? 됐어. 다 됐다. 마이스 이한 정도. 이거 막히겠는데? 70%. 가컨차디가 50포인트거든요? 아, 안 돼. 정통성 50, 30, 옛권리를 요구. 안정도 1, 정통성 30. 정통성도 중요한데, 지금. 50 이상만 되면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죠. 음액 안정도 했으니. 조금 발렌더 더 증가하겠네. 3.5. 발렌도가 9.9%에 10% 올라가는 거. 됐다. 이코 이렇게 또 나왔네요. 오키나와. 됐다, 됐다. 6년대. 얘가 먼저 들어오면 좋은데. 오케이, 하나 더 뽑았지? 오케이, 7년대. 됐다. 아, 진짜 이렇게 뽑지, 이 자식아. 패배야? 괜찮아, 한번더 들어가면 돼. 사기 채우고. 류큐 리더도 아, 참파 리더가 별로 안 좋네. 한 번만 더 때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3,300. 오케이. 사기만 채우고 한번더 들어갑니다. 아, 참파 키우기가 힘들어. 어려워, 어려워. 반란들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여긴 개종했고. 개종 또 안 하나? 개종 더 안 할 것 같긴 하다, 느낌이. 여기 코만 박아주면 좋은데. 자, 사기 찾고요. 들어갑시다. 어우, 야, 씨. 밀리는데. 다시 와. 아, 우리 인력 다 쓰겠네. 2900. 밸런도 맷 80%. 3300. 오연대. 리버 크러싱 때문에 그런가? 그럼 여기 살짝 위 올라갔다가 이쪽에서 내려가 볼까요? 아, 간당간당하다. 아, 또 패배. 간당간당했는데 패배했어, 씨. 더러운 놈들. 어, 여기 개정하네요. 땡큐. 아, 힘들다. 했는데만 더 있었어도. 했는데만 더 있었어도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군사 테크만 하나 높았어도. 오케이. 6년대. 외교관 두 명 놀고 있죠? 그러면은, 한 명은, 명나라. 관계 개선. 한 명은 일본 관계 개선. 오케이. 됐다. 이번 판은 진짜 없애겠다. 아, 끝. 어, 이거 힘들다. 여기서, 공성해주고. 아, 힘드네요, 힘들어. 개종 또 하고 있고. 애니미즘, 힌두교. 좋았어. 스릉트렌 90%. 좀 위험하다. 지금 나오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50포인트를 투자해서 가혹한 처리 한번 해줍니다. 아깝지만, 50포인트도. 군사가 아깝긴 하다. 군사를 차라리. 50포인트. 그래. 반란 나오느니 차라리. 한번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몇 년대 나올지 모르겠... 우선 여기를 공성하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나오면 안 돼요, 발란도가. 각오 처리 한번 합시다. 60% 줄였어. 지금 999포인트.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찍었겠지만 지금 포인트 모아줄게요. 이쪽에서 마저 공성을 해주고. 어느새 0% 줄었죠? 최근 봉기 지역 불안정을 20이나 줄여줍니다. 반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나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막을 수만 있으면. 수출 면허 1100원도 20만큼 전선 11 넣어버리고 조세 변동치. 정통성이 지금 필요한데 차라리 정통성이 낫죠. 네, 전선 71 정통성이 낫습니다. 수입보다는 마이너스 12 2칸. 1100원에 돈을 줬더니 조금 팔자가 피나? 병력을 막 뽑고. 외교관 한 명 돌아왔나요? 외교, 경제, 외교. 일본, 신도. 그러면은 우리는 조선한테 한번 관계 개선. 지금 방금 나왔죠? 방군 잃고 있기 전복자. 명이 25 잃다. 오케이. 이 명에 있는 거 방군 물쳐라. 명이 5 얻는 걸로 바꿔줍니다. 참파. 애지중지에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반란도 막아주고. 크메르랑 휴전이 1461년. 2년 있다 만료됩니다. 빨리 휴전 만료됐으면 좋겠다. 빨리 만료됐으면 좋겠다. 어느새 8.8% 줄었고 관련도 80%까지 또 금액 올라왔네요. 이거 빨리 이거 먹어야 되는데. 35%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아, 반란군이 가까이 왔다. 오케이, 먹었다. 어, 그럼 여기를 빨리 올려줄게요. 능력 크리니에 돈 언니스 5% 밖에 안 돼요. 됐어. 7년 됐어. 발란 나와도 돼, 이제.
이코이키 정부 정복 80%. 놔둡니다. 계속 놔둘게요. 정부 전복은 계속 놔둘게요. 테크. 군사 테크를 하나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아마 크메르그, 크메르도 아직 이테크라 다행이긴 한데. 돈도 별로 없고. 수릉 투랭도 이제 슬슬 반란이 나와야 되는데. 야, 코안 박니? 크레테이 코안 박네. 4.6% 박는 게 나을 텐데. 오케이, 반란군 승리. 방금 물리쳐라. 야, 가지 마, 일로 와. 85. 조세정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공기는 80%, 6.8%에 10%. 얘 나쁘지 않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정되고 있어요. 자, 외교관을 그럼 하나를 명나라 여기 다 보내놨고, 말라카를 먹으려면은 말라카 적군이 아유타야 파사이 마자핏이시거든요. 아유타가 동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파사이를 그러면은 파사이랑 동맹이 되나? 술탄국 파사이. 나쁘지 않은데. 파사이랑 그런 관계에선 파사이. 수비 다시 올라오고 있죠? 됐어. 자치도 증가. 지역 분해선 마이 10. 지역 요새. 지역 수비에서 25%. 열대 소멸. 크라티에. 크라티에 콜 박아야 되는데. 설사 안 박는다고. 이제 박네. 어이구, 땡큐. 우리 참파양이 드디어 콜 받기 시작했어요. 고마워라. 개종도 시켜주고 있고. 아, 이뻐라. 참파양 열심히 커라. 이쁘게만 자라다오. 봉기 80%. 봉기 빨리 일어났으면 좋은데. 6.8%에 10%이기 때문에 잘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코비용 60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콜을 못 받고 있어요. 조를 집행하지 않았다. 오키나와 반란도 행정력. 아, 오키나와 반란도가 낫겠지 차라리. 오키나와 반란도 조세저항 차라리 나아요. 조세저항이 나아요. 명의 50 1타 6이 나아요. 10포인트 행정력. 지금 1179포인트까지 모았고, 이오프로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할인 됐어. 5% 할인된 가격 할수 있는데 더 모으겠습니다. 모으도록 하고. 휴전은 끝났나? 휴전 끝났나 보네. 1562년 아니었나요? 휴전 끝나버렸네. 크메르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돌아와야지. 파사이 돌아오고 조선 걸 보려고 그랬나? 발언 한번 맞고 갔으면 좋은데. 반란 있어도 우리 동맹이 막아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1. 여기 돌아왔고, 크메르 전쟁 선포 가능합니다. 다이비 아유타 다 들어오고, 저전 목표는 프레노코트 앙코르 다 가능한데, 앙코르 지역 점령으로 한다는 게 우리가 클레임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아유타도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선 앙코르를 먼저 점령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지금 코어 박힌 게, 클레임 한게 앙코르 지방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 앙코르를 만약에 아유타가 먹으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주도록 하고요. 네, 크메르 전쟁 선포해서 앙코르 지역 점령 불러오고, 아유타 콜투암, 다이베 콜투암, 난풍대 어터치. 3년 되나 있죠? 우리 참파님이 참파 양이 3년 되나 뽑았기 때문에. 괜찮아, 나쁘지 않아. 8년대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분해 4개로 충분히 공성 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잡아먹고요. 쭉쭉 펴줍니다. 얘 한번 잡아먹어주면, 앙코르에서부터 내려갈게요. 야야야, 어터치. 어터치 켰다고 나한테 오네.
어쩌시면 공성 토탈 아니야 스탑 몇 년 되지? 4 9연대까지 붙으면 오케이 붙었죠? 들어갑니다. 아 알타 그거 하지마 우리가 먹을 거야. 답변 나와 꺼지라고. 목표 없습니다. 목표 없습니다 해야 돼. 잡았고 3100 3036 36짜리 떨궈주고요. 나머지 병력으로 가자. 자, 여기는 어터치를 공격자가 앙코르가 돼있네. 아, 어터치를 꺼주자. 1년대 떨구고 오케이 뚫는 떨구고 스탑. 어터치를 꺼줍니다. 병력 1년대 있거든요. 잡아먹을 수 있게. 아 이거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잠 어터치 키고 빠져 나와 거기 있지마. 14% 외교관 2명 있는데 파사이 관계 개선 됐고 반란도 80% 7.7% 확률. 아 2연대 모였네. 아 스코타이 앙코르 내려줘야겠네. 아 이제 따라 붙어보죠. 오케이 됐다. 네 우리 공성으로 바뀌었죠. 또 1년에 당할 것 같은데 어터치 꺼있는데. 아씨 이거 공격이나 들어가지. 목표를 아유타이로 해놔야겠다. 아유타야 간당간당하네. 용병 고용할 수 있는데 1.16 어 이코이키 또 나왔네요. 오키나와에서 봐야 더러운 일당 중. 참파 온다. 참파 일로와. 참파 아 이거 봐 온다 참파 와 들어와줘 땡큐. 참파 온다 오케이. 아 나이스 타이밍 참파.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3년대 공성이 시작돼야 되는데 7% 위에는 먼저 먹히겠네요. 공성으로 7,000명 거의 10,000명 정도 돼서 돌격할 수 있지 않을까? 5군세로 소모되고 놔두자. 포인트 1,227포인트 4연대 모였어. 4연대 빵프로 참파사 지방 얻다. 난사에 대해 종교균형성 종교통합의 달성 선택을 해놓죠. 종교통합 달성이 꿀 임무 1,000명 두 군데만 공성하면 전부 틀어막을 수 있거든요. 크메르 알타 200 다이베 83 다이베 관계도 개선 참파도 200 코어는 잘 박히고 있고 네, 개정도 잘하고 있고 잘한다. 스트렝트는 80% 유지되고 있고 나쁘지 않아. 14% 빨리 공성 빨리 공성되면 여기 장군 여기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장군 죽여도 되죠?
15살 다 됐어요. 죽어도 돼요, 장군. 좋습니다. 4연대. 21%. 여기 더 먼저 되겠다. 21%. 그래서 11투캅. 공수는 2짜리가 있네요. 니고르 장군이 공수님 2짜리네요. 어, 5연대 들어오겠는데? 빨리. 여기가 지금 4천, 5천. 여기 4천. 일로 올 수도 있겠다. 하나만 더 포함되면. 리버 크로싱이 있나요? 어, 리버 크로싱이 있다. 도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 올 수도 있겠네. 휴,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빨리, 어, 42표. 빨리 먹어. 6Q 다이브에 침련되니까 다이브에시 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밑으로 0%. 다 저희 공성이죠? 됐고 42% 됐다. 이동하자. 딱 붙어 있죠? 잠깐만, 장군을 우리 왕 임명해 주고. 오케이, 들어가자. 13년대 잡아 먹어야지. 나이스. 4 더 페널티 없고요. 페널티 없네. 오케이, 잡았고 이제 끝났네요. 놔두면 됩니다. 군대 선택, 어터치 꺼주고. 여기는 어터치 켜주고. 어, 패널도 끝났고. 한 군데 남았죠? 네, 드디어 크메르도, 오늘은 크메르 먹는 것까지 아마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아주 다행입니다. 크메르 먹었네요, 오늘은. 속국 두 개. 오케이. 여기도 어터치 켜줍니다. 반란도 정부정복. 아, 90% 반란 나오겠는데. 7.8%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슬아슬하네. 몇 년대나 나올까 반란군이. 뒤에 코어를 열심히 받고 있고. 군사 포인트를 썼지만 뭐 그다지 아깝진 않았어요. 한번 더 써줄까? 군사 포인트 90%니까 가관 처리 50%니까 한 번 더 안전하게 갑시다. 천인 모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자고요. 시간 좀 빨리. 자, 프레노코트 끝났고 우동도 다 끝났습니다. 어,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놓을게요. 오케이, 연대 합치고 군대 15,000. 오케이, 여기도 연대 합치고. 오케이. 다이빗 관계도 91, 93. 발란도 60%. 신드국 강신도 크메르 개종. 어디에 나오는 거지? 앙코르? 예, 상관없어. 아, 발란 또 나왔네. 왕위주장 발란군. 어, 막아주네요. 오케이, 다이빗. 아유타이가 막아주러 왔지? 땡큐네. 그럼 여기 그냥 스퉁 트렌드 그냥 놔뒀으면 나왔을 텐데, 그쵸? 안준도이 1타, 스쿼드 1타 있는데 당연히 투컷을 일어야겠죠? 자, 로스에도 끝났고. 자, 이제 한 군데 나왔습니다. 7% 마이스 0.02 2컷. 오케이, 오키나와 패배. 괜찮아, 이코 이키. 자, 100% 됐고요. 협상하자. 전체 합병 당연히.
180의 요구력 필요. 40.2의 공격점 완장. 폐구 마이너스 49. 티용구. 크스미 크암. 란상. 예, 란상이 좀 많이 싫어하고, 다이 마이너스 19. 아이타면 15인데, 조금, 네,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 합병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전체 합병 안 하고 만약에 속국할 수는 있는데요. 속국하면 확실히 공격력 확장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다이빌 만18 정도. 비슷한가? 18. 19. 비슷하네. 1 정도 차이네요. 예. 그러면은 전체 합병으로 다이빗을 먹어줄게요. 오케이. 아니, 다이빗이 아니라 크메르. 자, 크메르 먹었고, 그리고 과잉 확장 수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과잉에서 104% 외교를 이용해서 크메르 7지요. 해방. 바바방 해방. 네, 조기통을 달성했고, 리콜. 자, 국가 붕괴됐습니다. 반역자로 우리 등딜 쳤습니다. 터무니없는 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 농민자치군 반역자 우리 굴복시켰고요. 모든 지방 25 얻었지만, 네. 뭐야, 잠깐만, 뭐야. 반역자 민족주의 우리 굴복시켰. 오케이. 안정도 0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어디 군대냐? 불교 강신도네. 괜찮아. 좀 놔둡니다. 불교로 다시 바꿔도 돼요. 왜냐면 얘들 지금 종교가, 크메르 종교가, 네, 애니미즘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 이단이 됐기 때문에. 그 장점은 관계도가 아까 마이너스 200이었는데 조금 낮아졌죠? 마이너스 65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거 안전하게 일로 가자. 더러운 크메르. 자기들이 수습한 게 놔둬야지. 크메르는 뭐, 그다지 뭐, 신경 안 써도. 우린 참파만 열심히 키워주면 됩니다. 참파 코어 박을 때까지. 참파. 잘 크고 있어. 그리고 수입이 5분의 5가 됐네. 부대가 하나 더 나왔나 보다. 육군 병력. 또 5분의 5인데 이게 컨트롤이 안될 텐데. 경제. 네, 손해죠? 하나를 어쩔 수 없이. 한년대는 농민 반군이, 예,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힌두교 강신도는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막아주러 갑시다. 그리고 크메르의 관계 개선. 크메르도 지금 보시면은 열심히 병력을 다시 뽑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병력 꽤 나오는 국가거든요, 크메르가. 아, 힌두교 강신도 막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2년대 없애버렸네. 4연대. 잠깐만 놔두자. 광신도들이 많어. 쓸데없이. 아, 기껏 개종시켰더니 지금. 코어나 빨리 박아라. 샌드기프트.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은 이젠 속국 두 개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참파크메르 속국 시켰고, 다음 목표는 이제 란상이 되겠죠. 란상. 란상도 공격하면은 아마, 예, 다비 아이테가 도와주러 올 거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란상이 되겠고요. 인력도 지금 아직 만 명. 국가 외교 7투카 정도 있고. 다음에 테크도 이제 찍을 수 있겠네요. 다음 편에는요. 오늘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란상이 3테크니까 3테크는 찍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테크가 3테크가 나오려면 조금 걸리겠네요. 한 300일, 300달 정도, 300 정도 걸리겠네요. 좋습니다. 자, 내일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